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식 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자, 이번 주 사심 역사는 좀 준비한 게 조금 많은데 그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의사, 열사들 있잖아요. 열사는 뭔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은 그 투사들이고 의사는 무기를 사용했다. 뭐 이렇게 뭐 구분을 하면 될 거예요. 하여간 대충 의거를 한 사람, 의거를 안한 사람 그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요 의거들을 좀 한번 그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은 당분간은 계속 뭐 의거 아니면 이제 그 의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우리의 비폭력 시위 이런 것뭐 한번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일단은 원래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되는데, 그 원래는 이제 3.1운동으로 대표되는 그런 일종의 시민혁명, 그 물론 그때는 시민이라고 하기에 좀 뭔가 좀 애매한 상황이긴 했죠. 우리가 그때 독립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민혁명이라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3.1운동, 3.1운동, 60만세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이렇게 세 건이 있었죠. 그 대대적인 시위는 그좀그 시위에 대해서는 조금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조금 나중에 제가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좀 연기 컨텐츠를 할 때가 좀 언제쯤 생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때 할 거예요. 네, 그냥 최대한 빠르게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어쩌다 보니 그 조사를 했던 게 의거들을 좀 약간 먼저 조사를 하게 됐어요. 사실 안중근 장군이 1909년 10월 26일에 의거를 했었죠. 그거에 대해서 뭐냐, 안중근 장군과 관련된 컨텐츠는 근데 솔직히 제가 방송을 하면서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중근 장군의 의거는 오늘은 여기선 뺐어요. 왜냐면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안중근 장군 이야기는 오늘은 이렇게 따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제외를 시켰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우리 그 의거는 언제 시작이 됐냐? 보통 의거는 1920년대부터가 활발했다고 봐요. 1920년대에 있었고, 1930년대 초반까지 의거가 있었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그, 이제 일본이 그 대륙 침략을 시작하고, 이제 징용, 정신대, 뭐 위안부, 뭐 이런 거다 끌고 가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시대가 좀 이어졌다가,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의거가 좀 뭔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아요. 1932년 뒤로는. 그 다음에 이제 1945년에 이제 일제가 패망하기 직전에 또 마지막 폭파 의거가 있죠. 자, 그렇게 순서를 정리할 건데, 자, 3.1운동이 끝나고요. 일본이 조선 총독을 교체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이 1920년에, 그러니까 1919년에, 그 1919년에 총독을 교체한 배경은, 자, 3.1운동 이후 그 일본이 그래 그 헌병을 앞세웠던 무단 통치 말고 문화 통치로 바꿔준다. 그래서 그 치안 담당을 그전까지는 헌병들이 있었다가 경찰로 바꿔요. 근데 이제 헌병에서 경찰로 바뀌었다는 것은, 경찰은 일반적인 치안이잖아. 근데 문제는 경찰의 인원수가 겁나게 많잖아요. 헌병들보다 경찰이 인원수가 더 많아요. 그리고 조선 총독 이제 무관 말고 문관도 뽑겠다.
했는데 실제로 조선 총독을 문관에 뽑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심지어 이 3.1운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그 총독 다음으로 그 총독에 부임한 사람이 그 사이토 마코토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1919년 8월 12일에 조선 총독에 임명이 돼서 이제 부산을 거쳐서 기차를 타고 그 남대문역으로 해가지고 이제 뭐냐 총독부로 부임을 해야 되는데 부임은 9월 1일에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1927년 4월 4일까지 임기를 잠깐 맡았다가 잠깐 총독이 바뀌어요. 잠깐 총독이 바뀌고 그 다음에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다시 총독을 맡다가 이제 일본이 그 일제가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그 노선을 바꾸게 되면서 이제 그 총독직에서 물러나고 그 일본의 총리로 가게 돼요. 그 상하이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일본의 총리를 2년 동안 재임을 해요. 그 다음에 1936년에 네, 동경에서 죽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총독을 부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부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조선으로 부임을 해. 그러니까 해군 대신이었는데 원래는 그 뭐냐 지멘스 사건 이후로 그 책임을 지고 해군 대신에서 사퇴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3.1운동 당시에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는요. 당연히 3.1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혼란을 물러일으킨 책임을 져가지고 해임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문관 출신도 임명을 해주겠다 했는데 육군에서 군인 출신이 임명해달라. 근데 조선에서의 통치도 완화해야 돼. 그리고 육군 영향력을 좀 축소시킬 생각을 했다. 그래서 해군 출신을 총독으로 네, 부른 거예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그 어쨌든 문화통치 시기로 바꿨는데 그래서 이제 회사도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일본 본토에서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총독이 부임하던 시기에는. 그렇다 보니까 조선에도 좀 약간 평화운동의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3.1운동 그 일어나게 됐고. 그래가지고 그 육군 헌병들을 다 보통 경찰로 치안 유지하는 사람들을 그 경찰로 다 바꿨고 그 원래 헌병 통치 시기 때는요. 교원들도 제복 입고 칼 차고 그 수업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꾸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실무를 맡아야 되는 하급 공무원들을 이제 조선인으로 채우기 시작한 거야. 어쨌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인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좀 친일파가 좀 늘어나긴 하죠. 어쨌든 그래서 좀 약간 그 간교한 통치를 하면서 식민사관 연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통치 시기 때 그런 문화 통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한테 약간 좀 사상적인 세뇌를 시키는 거야. 그런 세뇌를 시킨 덕분에 1930년대 이후로 징용, 징병 등에 대해서 친일파들이 나서서 갑시다! 이렇게 외친 거지. 그렇구요. 하여간 그래서, 원래 사이코 마코토가 중간에 그 총독을 사임했던 이유는요, 그 1927년 4월 4일에 제네바 해군 군축조약의 전권 대표로 출석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추밀 고문관이 됐기 때문에 조선 총독을 사임을 했고, 일본 중앙정치에 잠깐 끼어들었다가, 근데 문제는, 그, 야마나시 한조가,
그 조선 총독으로 부임을 했다가 비리를 일으켜요. 어떤 미국상이 뇌물을 5만 엔을 준 거야. 근데 그랬다가 이제 발각이 돼요. 총독부 의혹 사건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제 야마나시 총독 본인은 뭐 무죄는 무죄가 됐어요. 무죄가 됐는데 공직을 내려놔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잖아요. 요즘 정치인들 뭐 사건에 휘말렸다가 무죄 판결 받아도 한동안 정치 생명 그안 이어지는 거 알잖아. 거기에다가 그 조명하 의사가 그 대만에서 일본의 황족인 그 구니노미야 구니히코를 칼로 찔렀던 의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의거 사건 제가 따로 정리를 뺐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 비리로 다시 사이토 마코토가 총독을 다시 맡게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후임 총독은 우가키 가즈시기에게 총독을 넘기게 되죠. 어쨌든 그래서 원래 이 사이토 총독은요, 그나마 일본에서는 좀 일본을 좀 전쟁 좀 하지 말라고 좀 멈춰보려는 인물이었대요. 일본의 그런 강경파는 아니었던가. 그 지금 아베 신조의 그 계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 사이토 총독 시대에 우리나라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컨텐츠로 정리할 거예요. 내가 이거 활동하는 시기 때 해야지 언제 하겠어, 이 컨텐츠를. 그리고 이 사이토 총독은요, 조선 총독 중에선 최초로 부인을 조선까지 데리고 온 총독이었어요. 부부 동반으로 군복을 입지 않고 평범한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우리 문화 통치다 하고 선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구요. 자, 그렇고, 어쨌든 나중에 그 일본의 총리, 해군 급진파 청년들이 그 이누카이 쓰요시 총리를 암살해 버려 가지고 그 이후 일본 총리가 돼요, 이 사이토 마코토가. 그리고 이제 그 총리직을 사임을 했어요. 이 사람은 총리직을 사임을 했는데, 물론 이 사람은 1919년에 서울에 처음 부임할 때도 강호규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그 서울 땅을 밟자마자 죽을 뻔했고요. 그때 죽었어야 됐는데. 어쨌든 강호규 의사의 의거는 실패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그 뭐냐, 김익상 의사가 조선 총독부 의거를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하죠. 총독부를 파괴하려고 했는데 역시 실패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토가 총리가 됐다가,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이토 내각이 만주국을 승인한 내각이라는 거야. 그리고 국제연맹을 탈퇴해요.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이제, 근데 문제는 사이토 내각이 원래 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뭐냐, 마츠오카 요스케라는 사람이 이제 외교 담당하러 유럽으로 가 있었는데, 국제연맹을 탈퇴한 성명문을 낭독을 한 다음에 자기가 일을 저지른 다음에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국민들은 굉장히 좋아한 거야. 그래서 사이토 총리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연맹 탈퇴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뭐냐,
약간 자기는 조금 온건하게 가려고 했는데 군부가 좀 군부하고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1934년에 내각을 사임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카다 게이스케가 후임 총리가 됐고요. 어쨌든 총리직을 사임한 다음에 총리직을 사임한 다음에도 정치적으로 생명이 안 좋았다 그래요. 좀 정치 생명이 좀안 좋았어. 그래서 1936년 2.26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뭐냐 당시 국내부 대신이었던 사이토 총독은 2.26 사건 때 1936년 2.26 사건 쿠데타로 인해서 네 피살당해요. 네, 2.26 사건으로 인해서 피살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그 죽을 뻔했어요. 그 뭐냐 부임하는 서울에 도착한 날부터 강호구 의사의 폭탄을 맞질 않나. 응? 그리고 1926년에 순종이 부과했을 때그 송학선 의사의 의거가 있었는데 근데 송학선 의사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서 자세히 얘기하진 않을게요. 왜냐면 60만 세 운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묶어서 하도록 하고요. 이때 송학선 의사는 사이토하고 닮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토는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 죽었어.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안 죽었는데 정작 총독직 그만두고 일본에서 총리로 가서 욕을 오지게 먹고, 예, 일본 군한테 자기가 일본 해군으로 복무를 했었는데 그 뭐냐 일본 군인에게 죽은 거예요. 친영미파로 지목돼서 죽은 거야. 그래서 당시 2.26 사건 때 암살 당했던 대신들 중에서요, 제일 끔찍하게 죽었대요. 그러니까, 반란군 황도파 육군 장교들이 사이토의 그 집에 난입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총을 47발이나 뚜두두두두 쐈대요. 장교들은 보통 권총 갖고 있잖아요. 장교들은 권총을 쓰는데, 그 권총을 쓴 장교들이 한 수십 명이 와가지고, 도합 47발의 난사를 당하고 그 중에 몇 발은요 장교가 아니고요 일반 육군 병사가 그 증오심이 꽉차 있어가지고 장교들이 이미 이 사이토를 총 쏴서 죽였는데 이 병사가 사이토 이 나쁜 삐 해가지고 소총 갖다가 확인 사살을 한 거야. 아, 네, 안녕하세요. 어쨌든. 참고로 사이토 제독의 부인은요, 이때 안 죽고요. 1971년까지 장수했다가 98살로 죽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근데 사실 사이토는 조선 총독으로 임명되는 시점에는 군인은 아니었어요. 1914년에 전역했거든. 1914년에 전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범이라고 하기엔 애매해요. 이 사람은 뭐냐 문화통치 시기 때 조선 총독이었고 그 뭐냐 나중에 이제 총독 그만두고 이제 일본 내각으로 가요. 일본의 내각으로 가가지고 이제 일본의 총리를 맡아요. 일본의 총리인데 이 사람은 전쟁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이 막그 시기에 막 만주사변 일으키고 상해사변 일으키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태평양전쟁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좀 그런 일본이 무분별하게 하면 국력이 그 능력치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을 때 문화통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제 강점기 때 총독이었던 건 맞는데, 이 전범의 범주에서는 좀 벗어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전범 세력이 되는 그 일제의 그 장교들한테 뭐냐 47발의 총을 총 맞아서 47발을 난사당해서 죽는데 졸라 끔찍하게 죽는데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직접적인 전범은 아닌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조선에서 문화통치를 하는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가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정신적인 세뇌가 그래서 무섭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뇌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한 암살 시도 결국은 일본인들이 일본 장교들이 암살을 했어요, 얘는. 그래서 그 47발이면요. 일단 장교들이 한 수십 명이 들이닥쳐가지고 권총으로 그냥 탁탁탁탁 쏜 거야. 한 사람당 아마 권총의 그 탄알집에 그 탄약이 몇 발까지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내가 병사로 복무했기 때문에 나는 K2 소총하고 그 예비군 때 M16 소총밖에 안 써봐가지고 그 K2하고 M16밖에 안 써봐서 권총에 몇 발씩을 넣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 일단 장교들이 난사하고 얘가 죽었어. 근데 얘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젊은 장교들이 수십 명이 가서 죽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증오심에 가득 차 있던 병사들이 하면서 이미 죽어 있는 애를 자기들 소총을 갖다가 확인사살. 합해서 47발. 뭐 그랬다 그래요. 자, 그래서 정작 이 사이토는 조선 총독 때는 정작 안 죽고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도 안 죽었고 오히려 그 일본 가서 그러니까 이 사이토 총독이 그 전까지는 그렇게 평가가 나쁜 인물이 아니었어 일본 안에서 왜냐면 그이 사람은 3.1운동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총독의 다음 총독이에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도 좀 중립적인 인물을 내보내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총독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일본 가서 이 일본의 그 총리라는 그독그 뭐냐 독이 든 성배를 마시는 순간 욕을 먹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정치란 누가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다 독이 든 성매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조국 씨가 그 법무장관 그 후보 내정됐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 시작하기도 전부터 지금 욕을 오지게 먹고 있잖아요. 팩트를 본인이 밝힌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 정치인들 참 그건 잘해요. 자신들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도 아닌데 남의 그 먼지를 들춰내는 건 엄청나게 잘해요. 내가 그렇다고 해서 조국 씨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나 지지 정당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 자리예요. 장관의 자리는.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요,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인사청문회를 해가지고 그 자리 임명에 대해서요, 국회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는 국무총리밖에 없어요. 국무총리만 국회의 동의가 꼭 필요해요. 나머지 자리는 없어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좀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그 사람의 프로필을 좀 확인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좀 이제 인사청문회가 장관급까지 확대가 된 거예요. 어쨌든 좀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자 그러면요 자이 사이토 마코토가 조선 총독으로 있는 동안 도대체 몇 번이나 죽을 위협을 겪었는지 지금 이번 그 영상에서 제가 묶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자, 이 동상은요, 서울역 광장에 있어요. 이 동상은 서울역 광장에 있는데요. 강우규 의사고요. 강우규 의사의 동상이 서울역에 있어요. 자, 왜 서울역에 있냐면요. 사이토가요, 조선 총독으로 내정이 되고 나서, 이제 일본에서 짐을 좀 챙겨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경부선 열차를 타고, 칙칙, 복복, 땡 해가지고, 열심히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 당시 기차로는 증기기 관차니까. 그 당시에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네. 서울역에 도착을 해요. 그 당시는 서울역이 아니고, 남대문역이에요. 남대문역은, 원래는 목재 가건물이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우리나라, 철도 처음 개통됐을 때요, 한강철교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한강철교가 없었고, 처음에 1899년이었나? 1898년인가 1899년인가 어쨌든 그 경인선 최초로 개통됐을 때, 그 경인선 처음 개통됐을 때의 그 노선은요, 지금의 그 인천역부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의 인천역부터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제물포역. 제물포역에서 노량진역까지만 개통이 됐었어요. 딱 노량진역에서 한강으로 이제 배 타고 건너는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강 철교가 생기고, 한강 인도교가 생기고, 그래서 한강 인도교가 바로 그 옆에 있는 거예요, 이촌동에. 그런 거고, 그래서 한강 인도교를 만들었는데, 이제 만들었어요. 그때 만들었지만, 그 당시에는, 나중에 이제 남대문역, 1910년대, 그때쯤이나 돼서야 이제 한강철교가 생긴 거야. 한강철교가 생겼고, 지금은 한강철교에 선로가 6개가 다니고 있죠. 제일 오른쪽에 이제 일반 여객열차 양방향 다니고, 그 다음에 가운데 2개가 1호선 일반 열차 양방향, 그 다음에 1호선 급행 열차, 다리 하나씩 쓰고 있죠. 뭐,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가건물이었고, 근데 실제 경성역, 서울역은 1922년에 착공이 됐어요. 1925년에 준공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는 임시로 남대문역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임시로 역을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는요, 강호규 의원은, 3.1운동 이후에, 조선총독이 교체되는 그 시점에서, 그래, 사이토 마코토를 처단하자. 근데 이제, 러시아 군인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거예요. 연해주까지 가서. 그래서 영국에서 제조했다는 수입폭탄을 구입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입국해요. 근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당연히 배에다 폭탄을 실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싣고 왔냐면요. 강우규 의사가 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원산까지 폭탄을 여기 다리 사이에 이 폭탄을 여기 이 다리 사이에 묶고 바지를 입은 거야. 다리 사이에 묶고 바지를 입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그렇게 입고 들어와요. 세 번째 다리는 아니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기저귀처럼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기저귀처럼 생겼는데 이제, 약간, 검문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왔는데, 당시 강우규 의사는 이미 60살이 넘어가지고,
그 입출국 한 사람들을 검문을 예외를 받을 수가 있어. 예외 적용받고 검문을 안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8월에 서울에 도착해서 김종호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면서 부임 정보를 이제 탐문을 하다가 8월 12일에 임명이 됐다. 그리고 9월 2일에 서울로 부임한다. 는 사실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신문에 이제 새로운 총독의 그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나 집요하게 연구를 했냐면요. 신문의 그 사진들을요. 다 스크랩을 한 거야. 다 스크랩해가지고 사진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 스크랩한 걸 보고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이 사람 사진을 다 스크랩해서 연구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8월 28일부터는 아예 이제 당시 남대문역 부근의 그 여인숙으로 거처를 옮겨가지고 그 매일같이 이제 역전에 나가는 거야. 역전에 나가서 그 지역 지물들을 다 조사를 하면서 어디서 기다렸다가 어디서 폭탄을 던지자. 이걸 다 계획을 한 거야. 남대문역은 1900년에 개통됐어요. 한강철교가 그때 뚫렸고, 그리고 이제 1923년 경성역으로 바뀌었다가 1947년 현재 서울역이 됐고, 그 다음에 그 2000년대 이제 그 KTX 개통을 준비함과 함께 서울역은 새로운 역사로 이제 남쪽으로 살짝 옮겼죠. 서울역이. KTX 개통에 맞춰서 그냥 그랬고요. 하여간 그래서 준비를 했어. 그래서 1919년 9월 2일 남대문 밖에 있는 숭례문 밖에 있는 그 중국 음식점에서 이제 밥은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는데. 그래서 남대문역에서 미리 봐둔 위치에서 대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남대문역에서 부임식을 한 거야. 그렇고, 그래서 부임식을 17시에 끝내고, 이제 사이토가 총독 관저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관저로 가야지, 총독인데. 그래서 마차를 탔어. 그리고 마차를 향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사이토. 응? 아니, 뭐냐. 뭐, 올 때는 마음대로 했지만, 뭐, 갈 때는 마음대로 못 간다, 뭐, 이런 식. 뭐, 실제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그, 마차를 향해서, 폭탄을 슝! 던져요. 근데 문제는요, 그 폭탄이 사이토의 마차를 맞힌 게 아니고요. 뒷차를 맞힌 거예요. 그 뒷차가, 폭탄이, 빵! 터지면서, 일본인 취재기자 2명, 죽었고요. 그래서, 총, 사망, 이 3명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상자가 누구누구였냐면요. 미즈노 렌타로 정무총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해리슨 부인. 당시 1919년 당시에 미국 뉴욕시장의 딸이었어요. 그 다음에 쿠보 만주철도 이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다른 호위 군경 그리고 조선 총독부 관리 등등 37명이 중경상을 입어요. 근데 이제 사이토의 마차에 안 맞고 그 뒷차를 맞춰버리는 바람에, 사이토는 그, 뭐냐, 폭탄이 터지는 그 여파로 옷이 좀 불에 탔을 뿐, 멀쩡했다 그래요. 오히려 파시스트 청년장교가 돼 총맞아서 죽죠. 그래서 일본 경찰들이 처음에는 그 현장에 있으니까 강호교 의사를 체포를 했어요. 근데, 일본 경찰이, 에? 이 할아버지가? 아, 설마 이 노인네가 했겠어? 하면서, 어이, 어르신, 가보시오. 조심하시오. 하고 보내줬다 그래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강호교 의사가 그 안국동에 김종호의 집하고 가회동에 장익규의 집 그리고 사직동에 임승화 집 등등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그래, 이번엔 총독부 의거를 하자
하고 계획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가회동에 있는 장익규의 집에 다시 옮겨와서 머무는 도중에 9월 17일 목격자가 나온 거예요. 내가 봤소이다. 이 할아버지가 던졌소이다 해가지고 김태석이라는 순사한테 붙잡혀. 순사를 이제 한국인들도 순사를 쓴다 그랬잖아요. 문화통치 때는. 한국인 경찰들이 잡아간 거야. 그래서 1920년 2월 25일 경성지방법원은 강원규 의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취재기자들한테요. 그러니까 자신의 폭탄에 휘둘렸잖아요. 그래서 강원규 의사는 폭탄의 위력을 몰랐다 라고만 얘기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들한테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쩌지 마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이 부끄럽다. 자나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하고 11월 29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서대문형무소에서 11월 29일 사형이 집행이 됐다 그래요. 자, 일제 검사가 사형 집행이래.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보통 사형수들한테 그런 얘기 한다면서요.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아, 물론 내가 사형을 당해본 적은 없어서. 단두대 위에서니 오히려 봄바람이 있는구나. 몸은 있으되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겠는가? 이런 그 사사조의 시를 남기고 단두대 이슬로 사라졌다 그래요. 단두대인지 교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강우규 의사는 의거에 실패를 했어요. 의거에 실패를 했고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요. 그 뭐냐 맏아들 강중근 씨하고 손녀 강영재 씨가 해방 이후 남한에 이제 정착을 했었는데 1985년 12월에 강영재 씨가 이제 후사 없이 죽어가지고 현재 강우규 의사의 직계 후손은 없어요. 일제시대 때 어쨌든 그 처형 방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뭐 총사령도 있었고. 자, 어쨌든 그래가지고 강우규 의사의 의거로 인해서 이 사이토 마코토 총독은 조선 총독으로 부임한 날부터 죽을 뻔했어요. 1919년 그 9월 12일에 아니 1910 1919년에 그 서울에 도착한 날 죽을 뻔했어. 얘는 강우규 의사한테 폭탄 맞아가지고 딱그 서울역 도착하자마자 서울역 도착하자마자 일단 죽을 뻔했고요. 자, 그러면 강우규 의사만 있었냐? 아니오시다. 그 다음 이 총독을 죽이려는 사람이 또 등장했으니 바로 김익상 의사 되시겠다. 근데 이제 김익상 의사는 그 조선 총독부에 유일하게 폭탄을 던진 의사였고요. 그래서 그 숭실학교, 지금의 숭실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개신교계열 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뭐 기계 감독으로 일하다가 또 전근을 가다가 원래 이제 비행사가 되려고 또 갔다가 근데 문제는 비행사가 되려고 갔더니 중국은 신의혁명 이후 내전이 일어났어요. 신의혁명 이후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폐교됐어요. 그래서 상하이로 간 거야. 상하이로 갔는데 이제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에 가입하게 돼요. 의열단에 가입하고 이제 단장 김원봉의 명령에 따라서 국내로 잠입해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던져요. 그래서 사이코 마코토를 죽이려고 하는데 일단은 기차 타고 국내에 잠입해요. 중국에서 기차 타고 일본으로 이장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경성역까지 와요. 그러니까 남대문역까지 와요. 그 당시 경의선은 아마 용산역으로 왔을 거야. 어쨌든 용산역으로 와가지고 그
사촌동생의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9월 12일에 전기수리공으로 변장해서 이제 수류탄 두 발을 이몸 안에 지닌 채로 총독부를 잠입해요. 전기수리공이니까 당연히 그 수리공 가방 이런 거 갖고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그 헌병대가 그냥 들여보내준 거야. 그래, 전등 고치러 왔겠지 하면서. 그래서 총독부까지 잠입을 했는데요. 그 2층에 있는 어떤 방이 총독의 집무실인 걸로 판단하고 폭탄을 던졌지만, 하지만 거기는 비서실이었어요. 그래서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이 총독 비서실에 던진 폭탄은 터지질 않았어요. 불발탄 됐어. 그리고 그 회계 과장실에 폭탄을 던졌지만, 그 여기에 있는 폭탄은 이제 폭발을 했어요.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 회계 과장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회계과에서 폭탄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헌병들이 뛰어나오고, 무슨 소리야 하고, 이제 김익상 의사는 이제 전기수리공이잖아요.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위험하다 하고 일본어까지 쓰면서 총독부 청사를 빠져나와요. 총독부에다가 폭탄을 설치해놓고, 네, 탈출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뭐냐, 스타크래프트에서 그 유령이 그거잖아요. 은폐한 다음에, 클럭킹, 은폐한 다음에 가가지고, 핵폭탄, 핵미사일 조준한 다음에, 쏘고 난 다음에 유유히 빠져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온 거야. 하지만, 일단은, 총독 집무실이 아니라, 비서실 폭탄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총독 암살 시도는 실패. 총독 맞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총독부가 폭탄이 터지면서 혼란스러워가지고 그 틈을 타서 다시 중국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당시 의열단원들은요, 한번 거사를 하면 거의 죽잖아요. 거의 자살 테러잖아요. 근데 살아 돌아오니까 의열단에서 본분을 다했으니까 앞으로는 자유롭게 살아가 하고 의열단에서 이제 김원봉이 보내주려고 했대요. 김원봉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김익상 의사는 아니다, 투쟁을 계속하겠다 해서 다시 상하이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그래요. 어쨌든 일제는 그래, 총독부에 폭탄 던진 범인을 찾자. 하지만 끝내 잡지 못했어요. 못 잡죠. 한국이 없으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김익상 의사는 이제 조선 총독 암살에 실패를 했는데,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머물다가 1922년에 전직 육군 대신이자 육군 대장 계급에 있는 다나카 기이치가 필리핀을 거쳐서 상하이에 입국한다, 이 정보를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의열단에서 이 임무를 김익상 의사에게 맡겨요. 자, 이번에는 김익상 의사 혼자 간게 아니고 만인을 대비해서 3인조를 구성해요. 오성윤 의사, 양건호 의사가 이 거사에 투입이 돼요. 오성윤 의사는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가였고요. 일단은 이제 이 상하이에서 하는 그 의거 이후 그 중국 공산당으로 가서 활동을 하지만, 1941년에 일본에 체포된 이후로 변절을 해서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됐어요. 양건호 의사. 상하이 임시정부 군자금을 모집하다가 일제 체포돼서 13년형을 복역하다가 가출옥했어요. 1930년.
병부석으로 갑주록해서 병사 병으로 죽어요. 자, 그런데요. 자, 의열단은 창단 멤버는 배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했잖아요. 창단 멤버들은 그 김원봉하고 윤세주를 포함한 나머지 인원들은 전부 다그 뭐냐? 중국 공산당 활동하다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국공내전 때문에. 근데 이 오성윤 의사는 창단 멤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신을 했다는 거지. 어쨌든 거기에 3월 28일에 다나카가 상해에 도착하기 했는데 이제 황포탄이라고 있어요. 황포탄, Y탄이에요. 그 여러분들 그 상하이에 가면요. 그 상하이에 가면 그 Y탄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기가 황포강이거든요. 황포강 건너편에 저기 그 동그랗게 있는 천탑 있죠. 동방명주. 이 동방명주가 보이는 자리가 있어요. 강 건너가서 돈 내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때 상하이 갔을 때 페이님이 한번 가볼 수 있으면 가보실래요? 했는데 그 아무래도 그때 중국 여행 갔던 세 명이 저하고 미지수님하고 페이님하고 세명다 30대여가지고 네 거기까지 갈 생각은 안 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밤에 갔을 때고요. 그러니까 이 동방명주가 보이는 와이탄이라는 장소예요. 황포강 바로 건너편. 나중에 얘가 좀 보충 설명할 게 있어가지고 낮에 여기를 가서 따로 찍었어요. 따로 찍었는데 이 장소에 가가지고 계획이 있었어. 요 앞에 이제 배가 내려요. 배가 내리는데 배가 내리면 오성윤이 다나카를 사살해. 오성윤이 다나카를 사살하고 실패하면 김익상이 다시 사살해. 다시 실패하면 군중 속에 숨어 있는 양건호가 폭탄을 던지는 거였어요. 1922년 3월 28일 D-Day가 밝았어요. 다나카 기이치 일행이 상하이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배가 황포탄에 선착을 하고 다나카가 내렸더니 첫 저격을 했던 오성윤의 그 문제는요, 그 권총을 발사했는데 문제는 영국인 그 가톨릭 사제가 다나카를 보고 악수를 한답시고 그 가는 바람에 다나카가 움직여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나카는 안 맞고요. 그 영국인 여자인 에먼의 등에 맞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에 총을 맞고 그 현장에서 죽어요. 현장에서 여자가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나카가 허둥대면서 급하게 차에 타려고 하니까 김익상 의사가 권총을 발사했지만 헤드샷이 안 되고 모자만 맞았어요. 그러니까 헤드샷이면 여기에 탕 맞아야 되는데 헤드샷이 안 되고 요 위를 모자로 슈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저격을 하는 양건호가 이제 군중속을 해치고 다나카가 탄 차를 향해서 폭탄을 뿅 던졌는데 폭탄이 불발된 거예요. 폭탄은 안 터진 거야. 양건호 의사는 이제 외투를 벗어던지고 군중 속으로 숨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성윤 의사는 오성윤 같은 경우는 의사라는 표현 안 쓸게요. 오성윤은 도주할 때 권총을 들고 있었던 바람에 일본 경찰에게 체포됐어요. 그렇고 김익상 의사는 이제 다나카 대신에 총 맞고 죽었던 영국인 여자의 남편이 쏜 거예요. 그 남편이 김익상 의사한테 총을 쏴가지고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 부상을 당해서 체포된 거야. 그래서 이제 감옥에 수감이 돼요. 오성윤이는 감옥 문을 부수고 탈옥을 해요. 김익상은 탈옥 실패하고
나가사키로 이감됐고 재판에 회부돼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3심에서는 20년형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래서 1923년에 징역 20년이 확정돼서 이제 복역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썰이 있어요. 그 뭐냐 1925년 감옥에서 죽었다 순국했다는 말도 있지만 1943년 만기 출소해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일본인이 연행을 해갖고 종적이 묘연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암살당한 게 아니냐 하는 게 현재의 추측. 자세히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학계에서는 1943년에 죽은 걸로 보고 있지만 그 누구도 김익상 의사가 언제 죽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고 시신도 발견되지 못했어요.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처음에 내가 여기 동방명주 강 건너 그 와이탄에서 그 구경 황포탄에서 구경한다고 그 이제 밤에 페이님하고 미시신님하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좀 산책 좀 했는데 먹방하고 나서 산책 좀 했는데 그때는 네 그때는 사람들 너무 많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밤에 여기 이쁘다 뭐 이러면서 그냥 구경하고 끝났는데 내가 이제 나중에 그 집에 와가지고요 그 책 어디 갔냐 내가 집에 와서 책을 읽어봤어요. 그 인정로드 4000km 그 책 어디 갔니? 이 책이 어디 갔니? 아 여기 있네요. 이거 인정로드 4000km 이걸 읽어봤어요. 이걸 읽어봤는데 찾아보니까 여기가 김익상 의사의 폭탄 의거가 그 김익상 의사의 그 총격 의거가 실패한 곳이다 라고 알려진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한 의거 현장은 우리가 그 구경한 현장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걸어가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낮에 다시 가가지고 네 좀 보충 영상을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제가 그 유튜브에도 올렸고 아프리카 TV VOD에도 올렸으니까 뭐 찾아서 보세요. 어쨌든 페이님하고 미지수님하고 되게 재밌게 중국 갔다 왔었는데 그 슈가버블티인가? 하여간 그 뭐 요즘 그 우리나라 흑당 버블티 들어와 있잖아요. 나 아직 그거 못 마셔봤는데 그 희차라고 있어요. 그 강남에 가면 그 지점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는 내가 아직 못 가봤고요. 제가 조만간 그거는 그 나중에 한번 그 가서 그 마셔볼 생각이 있어요. 가서 마셔볼 생각이 있고 그거 리뷰 영상 찍을 거고 네 하여간 그때 그 마셨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기억이 있고요. 그때 미지수님이 내가 맨날 그 계속 촬영하고 다니까 미지수님이 지태님 이번에 뭐 유튜브 각 뽑을 거 열심히 찍으셨어요. 근데 보고 싶긴 하다. 자 그러면요. 자 사이토 마코토 암살 그 사이토 마코토 그 암살 의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어요.